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의 29살의 시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챕터 10에서는 이 스트링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자주 쓰이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챕터 10에서 같이 사용해본 함수들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스트링 관련 함수들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이 캐릭터 어레이 그리고 포인터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본격적으로 이 스트링 관련 함수를 만들어 보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단 얘 인클루드 하고 스트링도 인클루드 하고 인트 메인, 만약에 여러분이 이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어요. char.ch는 a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얘를 사용하시게 되실 텐데 얘는 사실 이 ch라는 애의 주소에 값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주소의 값. 그래서 만약에 printf ch를 프린트해달라 라고 한다면은 컴파일 해볼게요. a가 나오죠. 이 ch라고 넣어준다는 것은 이 ch라는 변수에 있는 주소의 값을 나타내요. 권희님 뭐 주소의 값? 뭐 주소를 뜻하는 뭐 n% 사인이 있고 값을 뜻하는 이 asterisk라는 사인이 있는데 얘네 없어도 이 ch라는 변수 자체만 가지고도 이 주소의 값을 나타낸다고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ch만 써도 이 변수에 있는 주소의 값을 나타내게 될 텐데 얘 주소의 값을 프린트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도 똑같이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h 자체적으로도 이 주소의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어떤 변수를 만들 때 모든 변수를 사용하면서 주소의 값, 주소의 값 이걸 사용하면은 미적으로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주소의 값을 나타내는 이 주소의 값 사인을 이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된다면은 서로 크로스 아웃을 하는 걸로 하자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캔슬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 얘나 이 주소의 값이나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은 좋겠죠? 이제 이거를 캐릭터 어레이 스트링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이 뭐 이런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strlen을 쓸 때 이 어레이를 넘겨줘야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은 표현인 거죠. 두 개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자면은 예쁘게 해가지고 이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파일을 해보자면은 둘 다 이 어레이의 length인 5를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네 둘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strlen 말고 얘네만 독립적으로 프린트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똑같은 주소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인티저로 제가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프린트하거나 이 어레이라는 변수의 주소의 값을 프린트하거나 컴파일을 해보면은 값이 똑같죠. 그렇다면은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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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셋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 세 개가 값이 똑같죠. 이 어레이 변수의 이름 자체는 이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 어레이라는 애의 시작 주소 그리고 어레이라는 애의 첫 번째 인덱스의 주소 그리고 어레이라는 애의 주소의 값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캔슬 아웃이 된다고 했죠. 얘도 이 주소의 값을 나타내니까 얘도 얘랑 똑같은 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얘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얘가 캔슬 아웃이 되면은 이 셋은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시작 주소의 값이라고 한다면은 이 첫 번째 글자 이 첫 번째 인덱스의 값 얘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하려면은 얘에다가 뭐 플러스 원 캐릭터가 1바이트니까요 얘랑 둘 다 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희님 근데 어레이를 만들 때 자꾸 뭐 시작 주소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시작 주소만 알고 이 끝 주소는 알 필요가 없나요? 하실 텐데 이 시작 주소만 있으면은 이 끝 지점은 이 스트링의 종결 컨디션을 알려주는 얘 있죠. 얘 null terminator라고 하는 우리가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끝 지점은 이 스트링 종결 컨디션을 알려주는 얘를 찾을 때까지 이 한 글자씩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만 알면은 끝 주소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의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순한 ch와 ch의 주소의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과 일반적인 어레이의 이름은 이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스트링은 얘만 쓰면은 이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그 뜻은 이 어레이 시작하는 인덱스의 이 주소랑 똑같다. 그렇다면은 이 어레이의 주소의 값과 똑같다. 이 셋은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뭐 당장은 헷갈리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다면은 이 스트링과 관련된 뭐 캐릭터 포인터 얘네랑 놀 때 조금 더 편하게 코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스트링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만만한 이 스트링 length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링 하나를 건네받고 나서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숫자를 하나 리턴 해주는 함수였죠. 일단 얘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이름은 뭐 myStringLength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레이를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받는다고 해볼게요. 우린 여기서 인티저를 리턴을 해줄 것이고 어레이를 하나 받을 거예요. 참고로 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하지만 저희는 코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막말로 이 코드 줄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세네 줄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인트, 뭐 카운터라는 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문자열을 하나씩 쫙 살펴볼 수 있는 이 문자열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 내부를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부분은 제가 편집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공간을 비워두고 예를 들어 문자열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문자열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건네받은 어레이의 시작점을 포인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작 지점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카운터를 올려가면서 가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너 끝이니? 너 끝이니? 너 끝이니? 하면서 가다가 너 끝이구나 하는 거예요. 문자열에서 끝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까요? 모든 문자열이 종료되는 지점에는 이 널 터미네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역슬래시 빵 뭐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쭉쭉 가다가 이런 애를 만나게 되면은 아 문자열의 끝에 도달을 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딩을 해봅시다. 일단 문자열의 시작 지점을 포인터 하는 캐릭터 포인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CP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 어레이의 시작 지점을 받습니다. 이 어레이 자체만으로도 시작 지점이죠. 얘랑 똑같은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CP는 이 어레이의 시작 지점을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가 얼마나 돌지 모르기 때문에 while로 루프를 도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자열 포인터라는 애가 돌면서 만약에 이 널 터미네이터가 아니라면은 계속 진행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할 때마다 이 카운터라는 애를 플러스 플러스 해줄 거예요. 이 문자열의 길이를 카운터하는 애죠. 나중에 리턴 해줄 애예요. 근데 얘가 이제 초기화를 이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올렸으면은 CP를 플러스 플러스 해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만나면은 루프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운터를 리턴을 해주면은 이 스트링 랭스가 완성이 되겠죠. 코니님 뭐 이거 대충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 맞는지 확실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이 오리지널 스트렐렌이랑 비교해보면은 저희가 잘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자열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프린트 F 얘의 문자열에 오리지널 스트렐렌이라고 한 다음에 얘의 길이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저희가 직접 만든 our strlen 한 다음에 my strle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개가 같은 답을 내는지 한번 볼게요. 컴파일! 컴파일 했는데 값이 달라요. 뭔가 잘못을 했나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코딩의 과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while 이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는을 하나 쳐도 컴파일이 돼버려요. 저희는 여기서 얘가 아니라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느낌표가 빠졌네요. 느낌표를 하나 넣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기도합시다. 컴파일 됐습니다. 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저희가 만든 이 스트링랭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는이 하나도 이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느낌표 앞에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링랭스를 만들어 봤는데 다음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볼 함수는 스트링캣입니다. 얘도 my 스트링캣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 함수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은 이 스트링 두 개를 보내주면은 이 두 번째 스트링이 이 첫 번째 스트링 뒤에 톡 붙는 뭐 그런 함수였죠. 그리고 함수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 합쳐진 첫 번째 스트링에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스트링 1로 해볼게요. 그리고 스트링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스트링 콘케티네이션이 이 두 번째 스트링을 앞에 뒤에 붙이는 건데 얘를 쉽게 만들려면은 이 기존에 이 스트링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스트링 카피 뭐 스트링 1에다가 스트링 1에 length만큼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 2를 카피를 해주면은 이 한 줄로 완성이 되겠죠. 얘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레이 1과 어레이 2가 있으면은 알고리즘 투게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printf 스트링 한번 프린트 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mystringcat 어레이에다가 어레이 2 이렇게 하면은 이 스트링캣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두 줄 안에 만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첫 번째 스트링 두 번째 스트링이 있다면은 이 첫 번째 스트링의 맨 뒤로 이동한 다음에 맨 뒤인 거는 이 스트링 랭스만큼 가면은 맨 뒤로 가겠죠. 이 맨 뒤로 이동한 다음에 그대로 이 스트링 2를 스트링 카피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이 첫 번째 스트링의 맨 뒤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면은 한 번에 맨 뒤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첫 번째 스트링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점프를 해서 그 장소에다 카피를 해주면 끝나는 건데 이러면은 저희가 이 스트링 함수를 뭐 직접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치트키 쓰지 말고 이 무인도에 떨어진 이 베어 그릴스의 마음으로 이 자급자족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콘케티네이션은 이런 두 개의 스트링이 올 텐데 저희가 해야 할 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스트링의 맨 뒤를 찾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두 번째 스트링을 카피해주기 이렇게 두 개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 스트링 카피를 못 쓴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복사를 해주기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 첫 번째 스트링의 맨 뒤를 찾아볼게요. 이 스트링 랭스를 이용하면은 맨 뒤로 바로 가겠지만은 심지어 저희가 방금 이 만든 이 마이스트렐렌이 있긴 하지만은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만큼은 이 문명의 혜택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맨 뒤를 찾아야 합니다. 맨 뒤를 찾으려면은 이 반복문으로 맨 뒤로 가야 되는데 이 for 루프, while 루프 둘 다 사용해도 되지만은 저희는 지금 이 첫 번째 스트링의 끝이 어딘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while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while 일단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맨 뒤로 가야 돼요. 이 왼쪽 스트링 1이라는 어레이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얘를 찾아야 합니다. 얘를 찾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트링의 맨 뒤가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제주도산 조랑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달리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조랑말 한 마리를 입양을 한 다음에 얘를 좀 달리게 해야겠어요. 너는 이 첫 번째 스트링에 이 계속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만약에 이 널 터미네이터가 아니면은 달려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냐면은 홀수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은 한 칸씩 달리게 되겠죠. 만약에 이 널 터미네이터를 찾았으면은 이 말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루프가 끝나 있을 때쯤은 이 제주도산 조랑말은 이 왼쪽 스트링의 널 터미네이터에 위치하게 됩니다. 맨 뒷부분이겠죠. 오케이, 이 첫 번째 스트링의 맨 뒤를 찾았습니다. 이 코멘트 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두 번째 스트링을 카피를 해줘야 돼요. 한땀 한땀 복사를 해줘야겠죠. 이 두 번째 루프도 이 두 번째 스트링의 문자열의 길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번째 스트링이 다섯 글자라면은 다섯 번 반복을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이 스트링의 길이를 모르므로 y를 쓸게요. 이번에는 이 조랑말 암컷 하나 만들어줄게요. 홀스 2 너는 언제까지 달리냐? 이 두 번째 스트링의 문자열의 길이만큼 달려라. 너가 멈추는 시점은 이 두 번째 스트링에서 이 널 터미네이터를 마주쳤을 때 너는 멈출 것이다. 확실히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너의 값이 스트링 2에서 이 암컷 말을 이동시키면서 만약에 얘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달려라. 이 두 번째 암컷 말은 이 두 번째 스트링을 달리면서 이 첫 번째 스트링에 복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스트링 2로부터 스트링 1으로 복사를 해줘야겠죠. 만약 이 널 터미네이터가 아니라면은 아직 글자가 있는 거니까 이제 글자를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복사를 해주는 방법은 이 소스 1으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서부터 시작하냐 한다면은 이 수컷 말이 멈춘 지점부터 이제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스트링 플러스 홀스를 한다면은 이 첫 번째 스트링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빵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얘도 빵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얘부터 한 칸씩 달려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빵이니까 얘가 위치했던 곳에 위치를 하겠죠. 걔는 어떤 값을 갖냐면은 이 두 번째 스트링에 암컷 말이 있는 곳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얘는 어디서부터 복사를 시작할까를 알려주고 이 두 번째 식은 어디서부터 복사를 할까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복사를 시작할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트링 플러스 수컷 말이 위치한 지점부터 이 홀수 2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왼쪽 스트링의 마지막 지점이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부터 복사를 할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스트링의 시작 지점부터 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홀수 2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홀수 2가 달리기 시작해요. 플러스 플러스 이 홀수 2가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이 칸에는 이 칸 그리고 한번 달린 다음에 그 다음 칸에는 그 다음 칸 그 다음 한번 더 달리고 그 다음 칸에는
다음 칸 언제까지? 이 두 번째 말이 이 널 터미네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 홀수2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홀수2가 이동하면서 얘 복사, 한 칸 이동하면서 얘 복사, 한 칸 이동하면서 얘 복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스트링이 얘를 만날 때까지 다 복사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이 콘케티네이션 프로세스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해줘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얘 위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 왼쪽 새롭게 합쳐진 스트링 맨 뒤에 얘를 추가시켜줘야 안전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스트링 1이 새롭게 합쳐진 어레이일 텐데 이 스트링 1에 이 수컷 홀스의 위치를 더하고 암컷 홀스의 위치를 더하면은 그 위치가 왼쪽에 합쳐진 스트링의 맨 뒷부분이 되겠죠. 그 맨 뒷부분에다가 너는 새롭게 널 터미네이터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괄호 잘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스트링이 이미 합쳐졌을 텐데 오리지널 스트링에다가 수컷말 암컷말의 위치를 합치면은 새롭게 합쳐진 스트링의 맨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새롭게 널 터미네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좀 하고 여기서는 수컷말이 달리면서 왼쪽의 끝을 찾았고요. 왼쪽의 끝을 찾았으니까 그 지점부터 이제 암컷말이 달리면서 얘를 복사를 해줄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날로 먹었었던 이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아, 소스가 아니라 스트링이죠. 스트링 1이었어요. 다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무섭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다 코딩의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봅시다. 이 왼쪽 스트링 끝까지 달렸고 오른쪽 스트링 시작 지점부터 홀스2를 이동시키면서 리턴이 없네요. 왜 리턴이 없는데 말을 안 해줘? 어? 이 사람이 말이야. 어? 얘는 합쳐진 긴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합니다. 한번 리턴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말이야. 어? 왜 말을 안 해줘? 기도합시다. 아, 컴파일 됐습니다. 이 문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 스트링 캣 펑션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긴 코드를 다음에는 그냥 이 함수를 쓰면은 이 긴 코드를 그냥 한 줄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이 문명의 도움이 큰지 아시겠죠? 이거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굳이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스트링 컴페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스트링을 받으면은 동일한 문자열인지 확인을 하고 동일하면은 빵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음수나 양수를 리턴하는 함수였죠. 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많습니다.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나는 뭐 함축적인 코딩을 좋아하는 프로그래머다 라고 한다면은 뭐 두세 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역시 최대한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문자가 같으면 빵, 다르면은 음수나 양수를 리턴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를 리턴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트링을 받겠죠. 스트링 1 그리고 스트링 2. 얘 왜 8해? 또 컴파일 오류 심각하게 날 뻔했죠. 진행해봅시다. 이거 스트링 컴페어가 아니지. 마이 스트링 컴페어입니다. 컴파일이 실패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만드는 스트링 컴페어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개의 문자열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루프를 하나 돌려가지고 이 두 개의 문자열을 같이 진행을 해본 다음에 두 개의 문자가 똑같다면은 계속 진행해라. 만약 두 개의 문자열이 똑같다면은 루프를 진행해라. 그리고 만약 두 개의 문자 중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하나가 먼저 끝나지 않았다면은 계속 진행해라. 두 개의 문자열 중에 하나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해라 라는 거죠. 이 만약 진행하다가 하나가 끝났다면은 이 두 개의 문자열은 길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문자열이 되겠죠. 저희는 이 두 개에 집중해서 한번 코딩을 해봐야 됩니다. 얘도 문자열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while를 써서 만약에 첫 번째 어레이의 값이 두 번째 어레이의 값과 똑같다면은 계속 진행을 해라 라는 거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스트링 1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 칸씩 이동해줘야 됩니다. 얘도 이동해주고 얘도 이동을 해주고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속 똑같은지 여기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똑같지 않은 문자열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 루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루프를 빠져나왔을 때 이 각각의 문자열의 현재 위치가 만약 첫 번째 어레이가 널 터미네이터에 위치하고 이 두 번째 어레이가 널 터미네이터에 위치한다면은 이 두 개는 동일한 스트링이겠죠. 리턴을 빵 해줍니다. 만약에 str의 값이 널 터미네이터이고 그리고 만약에 또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두 번째 스트링의 현재 위치가 널 터미네이터라면은 이 둘은 똑같은 스트링입니다. 이 문자열이 똑같아가지고 계속 루프를 진행을 하다가 얘가 나온다면은 얘네 둘은 똑같은 문자열이다 라고 하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리턴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어레이의 위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널 터미네이터에 위치하지 않아 있다면은 이 둘은 다른 어레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스트링 컴페어는 뭐 왼쪽이 더 적으면은 마이너스, 뭐 왼쪽이 더 크면은 플러스 이런 숫자를 리턴해주게 되는데 저희는 이 간단하게 이 동일한지 안 한지만 알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리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스트링이 있는데 각각 다른 문자열을 가지고 있죠. 얘네 둘에다가 myStringCMP를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와 어레이 2 돌려본 다음에 만약에 빵이 나온다면은 이 둘은 same string 이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얘네들은 diffString입니다. 얘네가 빵이 나온다면은 똑같다는 뜻이니까 same string을 쳐주게 될 것이고 얘네가 다르면은 diff string이 나오겠죠.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오우 깜짝이야. 한번 얘네 코멘트아웃을 해본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저희가 일부러 다른 문자열을 보내줬더니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고 diff strin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문자열을 한번 보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한번 넣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분명히 같은 스트링을 넣어줬는데도 diff string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저는 이 함수 코드가 논리가 부족한 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디버그를 해보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아주 좋은 변명이죠. 여기서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틀린 거를 줬을 때는 서로 틀리다고 말을 해줬는데 맞는 거를 줬을 때도 틀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스트링 두 개가 이 함수로 들어갔을 때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헬로와 헬로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헬로가 여기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루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글자 h는 같으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스트링과 두 번째 스트링의 위치는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e도 같으니까 들어와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hello까지 똑같아서 들어와서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쭉쭉 진행이 돼가지고 5가 들어왔어요. 헬로에서 5가 들어왔는데 5도 맞고 두 개 똑같으니까 와서 두 개가 인크레멘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 두 스트링의 위치는 얘와 얘에 가 있겠죠. 현재 스트링 1도 널 터미네이터에 가 있고 스트링 2도 널 터미네이터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루프의 조건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링 1의 널 터미네이터와 스트링 2의 널 터미네이터가 같냐? 같죠? 그렇다면은 루프에 들어와서 포지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널 터미네이터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뒤로 가면은 쓰레기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을 건들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이 함수는 이 다른 것만 알고 같은 걸 모르는 그런 반쪽짜리 함수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결 컨디션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겠죠? 아까 저희가 이 루프에 원하는 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만 충족했어요. 이 문자열이 똑같다면 루프를 진행해라. 1번만 충족을 했죠? 반면에 2번은 충족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두 스트링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라도 널 터미네이터에 먼저 도달을 하면은 루프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건 하나를 추가해 줄게요. 만약에 이 루프가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스트링이 널 터미네이터에 도달을 했거나 혹은 이 두 번째 스트링이 널 터미네이터에 도달을 했다면은 즉각 루프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5 다음에 널 터미네이터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얘도 널 터미네이터니까 빠져나갈 조건이 충족이 되고 얘도 빠져나갈 조건이 충족이 되고 그러면은 빠져나간 다음에 얘네 둘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같은 문자열이다 라고 리턴이 오겠죠. 혹은 한 문자가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트링 1이 먼저 널 터미널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물을 테스트를 했을 때 아 다르다 를 알고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은 조건물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이번엔 돼야 돼요. 이번에는 진짜 돼야 돼요. 제가 뭐 숨기는 거 없이 이번엔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 세임 스트링이 나왔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 루프에서 이 두 개의 문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진행하다가 똑같은 게 나온다면은 계속 진행을 하고 다르다면은 루프를 빠져나가서 그 해당 위치에 널 터미네이터까지 도달을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는 거였죠. 그리고 저희는 이 조건문을 추가를 해줬는데 만약에 헬로우와 헬을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위치를 이동을 했을 때 얘는 첫 번째 스트링은 O의 위치를 했을 거고 두 번째 스트링은 얘의 위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널 터미네이터의 위치를 한다면은 빠져나와라 라고 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아 둘 다 널 터미네이터의 위치에 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else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스트링 h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함수들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는 myStringCompare와 myStringConcatenation 그리고 myStringLength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면서 이 문자열과 조금 친해지고 이 포인터와도 조금 친해지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은 성공입니다. 물론 이 함수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이의 29살의 시언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